argued with. 여기도 often이라 그러죠. He often argued with her.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녀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숲속으로 걸어왔습니다.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Okay, that was one day.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He walked into the woods. He walked into the woods. Okay, to get away from her. To get away from her. To get away from her. Okay. 자, 가만히 보니까 승빈이가 어떨 때 he walks라고 하는지, 어떨 때 he walked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떨 때 he walked, 어떨 때 he walked야? 네, he walks는 현재일 때. 이거는 현재 시제일 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시제일 때죠. 이게 지금 옛날 얘기냐, 옛날.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 동화죠, 동화.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걷는 동안 숲속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얘가 없죠 지금? While he was walking. 뭐라고요? While he was walking. 뭐라고요?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he met okay. 잠깐만요. 여보세요? 했어. A group of little men. Okay, while he was walking.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In the woods.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Okay,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계속해서 he가 만났죠? He met. A group of little men이죠. 아? 자,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거는 walk가 걷다인데 walking 돼서 못했고 걷는 중인 한 거고 걷는 중이었다를 만드는 거죠. 걷는 중이었다 하려니까 여기에다 무슨 동사? 비동사인데 현재 걷고 있는 중이야? 과거에 걷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 he랑 어울리는 현재는 뭔데? is인데 이제 과거형이 뭐? word를 써서 그가 걷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이렇게 해야죠. while he was walking 됐습니까? 어디에서고요? he met 그 다음에 한 무리에 뭐 할 때? a group of죠. a group of 됐습니까? 한 무리에 작은 사람들 a group of little m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아니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너무 목말라 보인다 까지 해봅시다. They said, "You look thirsty."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We have something cool. Drink ya.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 drink this? 됐습니까? 다 같이 he says. He said. 아, 참 미안합니다. They said. They said네요. They said. They said. You look thirsty. You look thirsty. We have something cool. We have something cool.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 drink thi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과거에 말했으니까 they said 한 다음에 you look thirsty. 그 다음 계속 말합니다. We 갖고 있죠. We have something cool. 그 다음에 권유합니다. Why don't, 그렇죠. Why don't you drink this?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넌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hirsty. 우리는 시원한 걸 갖고 있어. We have something cool. 기억나시죠? 여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마시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drink this? 이것도 뭔가 설명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여기서 내가 뭐 설명했지? 응? 뭐 설명했죠? Something. 뭐 설명했죠? Something. 오케이. 또 설명, 맨날 설명했네. 네, 그쵸?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원한 물은 뭐예요? 시원한 물. Cool water. Cool water죠. 그쵸? 시원한 바람은. Cool. Cool wind죠. 그쵸? 시원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원한 것은 cool thing. 그쵸? 시원한 어떤 것은 뭐예요? 해야 된다고요. 어? We have cool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요. 얘들이 정상이라고. 얘들이 앞에 어떤 시가 앞에 가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애들은 어떤 시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니까 그 다음에 씁니다. Why don't you에 대해서 뭐 얘기했죠? 모르겠다. Why don't you에 대해서 뭐 설명했죠? 그쵸. 권유하는 거라 했죠. 왜 안 하니? 라고 이유가, 안 하는 이유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뭐 해라 라는 얘기입니까? 마셔라. 이거 마셔라 라는 뜻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why don't you drink this? 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네?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렇습니까? 책은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 잠깐만. 아,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중간에 접었는 페이지 있지? 중간에 접힌 페이지는 왜 접혀 있을까? 네, 다시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해. 웨트렌즈 확인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시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이거. 이거는데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하고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 라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에 대해서 뭔 얘기했죠? 그렇죠. while 안녕히 가세요. 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죠. 지난 여름 동안은 뭐였더라? 지난 여름은 last summer죠. 지난 여름 동안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더라? 뭐라고? 그렇죠. during last summer 한다 했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3일 동안은 뭐였죠? 아니죠. 3일 동안. 그렇죠. for 3 days라고 했죠. 동안 3종 세트라 해서 동안 3종 세트. 맞습니까? 동안 3종 세트. 맞습니까? 동안 3종 세트. 동안 3종 세트.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뭐고 while 누가 뭐 여기 누가 뭐뭐 한다가 보이잖아. 그가 걷고 있는 중이었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어떤 것 동안은 during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yep. 이거 복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응? 복습하라는 거예요? 뭘 복습해? 이거. 어? 책 다 됐어? 네. 아 이거 마지막 페이지 줘버렸잖아 선생님이. 아 안 줘버렸어? 선생님 오래 주지 마세요. 가만있어. 여기 돌 있잖아. 네?
왜 이렇게 도란 게 많아? 도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말고 딴 책은 없어? 거기 중간에 안 있는 것들 하세요. 아싸, 저거는 제가 만들라. 오케이. 오케이, 너 같이 they said. They said. You look thirsty. You look thirsty. We have something cool. We have something cool. We have something cool.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 drink this? 계속해서 리비 그것을 마시자마자 그는 잠들었다. As soon as he drank it.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응?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쓰는 거 많이 좀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as soon as he drink it, he 넘어? Well. Okay.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고 뭐다? 드랭크죠. 됐습니까? 왜 이래야 되죠? 그렇죠. 얘들 둘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CJ 일치.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 드링크의 과거, for의 과거를 써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뭐뭐 하자마자 했죠. As soon as. As soon as Rip drank it. As soon as Rip drank it, he fell asleep. 뭐라고요? As soon as he drank it. As soon as Rip drank it. He fell asleep. He fell asleep.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책을 꼭 펼치라 해야 펼칩니까? 오케이. 선생님. 넵. 언니들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해요? 40분이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 1번 빈칸 채워서 읽어주세요. 립. 제 립부터 이거 똑바로 읽어주세요. 립. He went into the woods because he did not want to leave it as. 어? 오케이, 승빈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거 좀 그만하시고요. 네가 썼는 답을 해줘. 빨리. 아, with 그다음 뭐라고? With argue with her. 오케이, 안 했어요? 어? 왜 안 해요? 어? 승빈아, 화가 나요. 어? 안녕하세요. 왜 안 하냐? 선생님. 지금 수업한 지가 며칠째인데 왜 안 하고 있어? 어? 내가 하란 말을 안 해서? 어? 어처구니가 없네. 어? 로봇이야? 어? 왜 안 했어? 응? 너 공부할 때 눈치나 자꾸 보고 있고, 어? 하란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있고. 유치원생이야? 어? 오케이, 진, 랩. 미키스 와이프인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fter. 키 뭐라고? He fell asleep.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립이 뭐 했냐면 went 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왔네요. where 어디로 into the woods. 립이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립 went into the woods. 립은 숲속으로 갔다. because he did not want. 그가 원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죠. 그렇죠. to be with 뭐뭐와 함께 있는 것이네. 누구와 함께 있는 것? his wife. 그러니까 이걸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장이 위에 어딘가 있을 텐데요. 그 문장 찾았습니까? 헤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말고 이거 여기에 Rip went into the woods because he did not want to be with his wife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위에 문장이 어딨냐고. Okay,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가 이거죠. 그 다음에 after he drank something cool, something cool 이 단어의 순서 중에 하나 있습니다. after 누가 뭐 한다 하면 누가 뭐 한 다음에죠. 그가 시원한 뭔가를 마신 다음에 he fell asleep. 그럼 뭐 했다? 그렇죠. 여기에 마시자마자 잠들었다나 마신 다음 잠들었다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 수업할 때 이 it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something cool이었으니까 여기에 something cool이 와 있는 거죠. After he drank something cool, he fell asleep. 그럼 잠들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yep. 바이시클도 적을 줄 알아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몰라? 네. 깔긴 깔았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에 대한 얘기 해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민 윗에 대한 얘기.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윗에 대한 얘기. 뭐뭐와 함께. 승빈이 의견도 갖고.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해요. 뭐뭐를 한? 또? 어, 여기에서 또. 뭐뭐를 가지다? 뭐뭐로 가득한? 오케이, 그래서 he was, 자, 윗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게요. 윗은 첫 번째 뜻, 뭐, 뭐뭐와 함께. 그래서 뭐, I go there with my mom. 이런 거였죠. 나는 거기 간다. 엄마랑 함께. 엄마랑 같이. 뭐뭐와 함께. 뭐뭐랑 같이.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뭐뭇을 사용하여. 그래서 뭐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뭐 이렇게 쓰겠죠? write your name.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with your pencil. with a pencil. 뭐를 사용하여? 연필을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그럼 세 번째 뭐 뭐뭇을 가진. A girl with 뭐 brown eyes 할까요? brown eyes. A girl with brown eyes 하면 갈색 눈을 가진 소녀의 뜻이죠. 갈색 눈동자의 소녀. A girl with brown eyes. 네? 아 3번.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의 뜻은 그는 뭐였다? 할배였다. 어떤 할배? 그렇죠. 흰색 머리, 회색 머리니까 흰머리라고 하죠. 우리는 흰머리를 가진.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뭐가 되었다? 올드맨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너 잠깐만 진효 다 했어 너는? 네. 오케이. 딱 맞게 끝냈네.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poor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poor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렇죠. poor는 불쌍한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뜻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불쌍한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끝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쭉 읽고요. 다같이 After he woke up.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Wait. His house was gone. His house was gone. He couldn't recognize.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Anybody in his village. 자,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네요.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Recognize. Recognize. 뭐라고요? Recognize. 그 다음에 he looked into a mirror. He looked into a mirror. Oh no.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20 years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While he was asleep. His poor wife was dead. His poor wife was dead. Rip was so sad. Rip was so sad. Okay, 그래서 after he woke up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After he woke up. 그래서 after he woke up 했을 때 Rip이 뭐 했다? Walked 했죠. 어디로? Back to his house로 걸어갔죠. 다시 그의 집으로. Back의 뜻은 다시란 뜻이죠. 뒤돌아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뒤돌아서. Rip walked at the back to his house. 그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서 걸어갔다. Wait, 기다려봐. His house was gone. 누가 뭐 해버렸다? 그의 집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he couldn't recognize. 그가 뭐 할 수 없었답니까?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단 얘기죠. 알아볼 수가 없었다. Anybody in his village. 누구를? 그의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그의 마을에 있는 그 누구도. 그는 in his village에 있는 anybody도 recognize 할 수가 없었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he looked. 그가 봤죠. 어디를 봤습니까? 거울 속을 본 거죠. 그가 거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He looked into a mirror. Oh no. 오, 이런 안 돼. 뭐 뜻이죠? He was an old man. 그가 뭐였다? 그렇죠. 할아버지였단 말이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넣었다. With gray hair. 하얀 머리를 가진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가 뭐 했답니까? 누가 20 years가 뭐 해버렸다? Had passed 했단 말이죠. While he was asleep. 뭔 소리에 진? While he was asleep의 뜻은? 그렇죠. While 뒤에 누가 뭐 한다 왔으니까 while의 뜻은? while의 뜻은? 그렇죠. 그가 잠들어 있었던 동안 2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While he was asleep.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래서 누가 his poor wife가 뭐 해버렸다? 그렇죠. was dead. Rip은 그래서 엄청 슬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쵸? 왜, 이제 왔어. 진작. 이제 왔을 거에 맞자, 뭐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어, 이거 왜 안 열리지? 외국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외국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 네. 어, 헐, 큰일 났네. 이거 다 유럽이. 웃긴다. 이게 뭐였더라? 5-. 이게 8이었나요? 뭐였나요? 7이었나요? 8-5의 B죠. 아닌데요. 어? 7인가요? 아, 뭐. 7-5이네요. 오케이. 안녕.
Are they woke up? Rip walk the back. 뭐라고? 10월 19일? 네, 제 생일. Wait. 어차피 토요일이라서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wait은 진짜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고, 어? 이것 봐라? 이런 느낌이야. This was house was wrong. 오케이. 그래서 그의 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This house was gone. 아, 고온이 사라지 이런 뜻입니다. He couldn't recognize it by. 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그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어떤 in his village. 오케이. 그래서 he looked into a mirror. 그는 거울 속을 들여다봤죠. 오 노. He was an old man. 그는 뭐가 되었다? 할배가 되었다. 그렇죠. With gray hair. 그는 흰 머리를 가진 할아버지가 됐다.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1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His poor wife was dead. 리브 was sad. Okay.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뭐라고요? To his house. After he woke up. Wait. 잠깐만 기다려줘. His house was gone. 일시정지가 안 돼. 다 같이 after he woke up. After he woke up. After he woke. Okay.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Okay. 그다음에 wait. His house was gone. Wait. Okay. 그다음에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Okay, He looked into a mirror. Okay, He was an old man.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20 years. 자, 여기 had passed 조심하세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는 have의 과거형입니다.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20 years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Okay, 그 다음에, His poor wife was dead. Rip was so sad. Okay. 그래서, after he woke up. Okay,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Okay, 그래서 뭐라고요? After he woke up. Okay, Rip walked back. 걸어서 되돌아갔으니까 Rip walked back. 어디로? To his house. Okay, 뭐라고요?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After he woke up.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Rip walked back.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To his house. To his house. Okay, 그 다음에 다 같이 wait이죠. Wait. Okay, 그 다음에 그의 집이 사라졌다. He... 그는 집이죠. 그는 집. 그렇죠? 그는 집이죠. He house니까. His house라니까 그의라니까 그의. Was gone. 자, 민주야, 이거 뭐 여기 안 한 거 같지 않냐? 골랐는 거 써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나 같이 wait. Wait. His house was gone. His house was gone. His house was gone. 그의야, 이거 또 해야 돼. 그는 he고, 그의는 his고, 그를이 him이라고. His house was gone. His house was gone. 예,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에. His house was gone. 빠져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거 한번 조절해볼까? Please. 어,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도전해볼까? 아, 지민이 도전해볼까?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그러고요.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Okay. 집에 어머니 보여드리고 잠깐만 민수 참 너 더 얘기할 거 있다 이놈 시키러 와봐. 그래서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어디에 있는 in his village. 또 in he, in him 하지 마시고요. 또 그의 마을이야. In his village. In his village. 오케이. 그래서 He couldn't,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거울 속을 들여봤다? at 하고 into 하고 다 쓰는 거야? He looked into a mirror. He looked into a mirror. 라고요. He looked into a mirror. He looked into a mirror. 오케이, 언더우드. Oh, no. 오케이, 그래서 그는 흰머리 가진 할아버지가 되었다? He was an old man. He was an old man. He was an old man. 그래서 하면 안 되죠. With gray hair. Have는 하다시니까 여기 온 게 아니죠. 하다시는 He was an old man. 여기에 하다 이거는 하다시가 아닙니다. 가지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죠. With gray hair. He was an old man.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With gray hair.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Okay, 그래서 뭐라고요?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Okay, 그다음에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Okay, 20 years old는 20살 먹은이란 뜻이고요. old를 거기 쓸 필요 없죠. 20 years가 뭐 해버렸다? had passed 했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while he was asleep. Okay, 20 years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오케이, 여러분들 뭐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을 안 하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간섭할게요. 뭐 숙제 냈는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초등 필수 단어 예문 보내가 예문 보내주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르는 단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제 다 간섭해서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책도 문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다 간섭할게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할게요. 유치원들 투어 받으시 할게요,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야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당연히 어련히 풀었거니 오늘 수업하는데 문제도 하나도 안 풀려있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겠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수업을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